이리 와. 오, 좋다. 아빠, 해수욕장 가는 거 아니었어요? 아, 여기 왔으니까 동네 음성을 한번 보고 가야지. 네 아빠 또 시작됐다. 그래도 부산에 왔으면 물에서 놀아야지. 딱 여기까지만 보고. 여기는 동네 음성이라고 아빠가 임진왜란때부터. 네네, 때부터... 알아요. 그런데 요건 모를걸? 송상현! 동래부사 송상현이라고 정말 멋진 분이 여기 계셨었거든. 아, 진짜 멋진 분이셨지. 근데 사람들은 잘 몰라. 왜요? 다 이겼어요? 아니, 뺏겼지. 졌으니까. 아. 지면 모든 게 끝이야. 디 엔드. 과정이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거야. 그래서 적장도 그 충신의 감동에서 여기서 제사도 지내준 거야. 뭐 죽였지만 미안하달까?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도망가지 말고 끝까지 해보려고 해야 되는 거야. 전 안 그래요. 질 걸 알면서도 가족을, 친구를, 고향을, 나의 자식을 지키려고 싸우는 거지. 길을 비켜라. 여기 밑에 내려가면은 장영실 과학공사 많거든. 여보, 나 더운데. 우리는 10월에 한번 더울 거야. 10월엔 왜? 여기 동네 읍성 역사 축제가 생기거든. 새가닥 줄다리기도 하고 궁체험도 하고. 드디어. 예예. 예. 아, 그 죄송한데 저희가 그 대학교 레포트 때문에 지금 여기 왔는데 혹시 그 동네 읍성에 포인트 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? 읍성 포인트? 예. 아, 여기 진짜 볼 게 정말 많거든? 일단은 내가 얘기부터... 우리 완전 밥 먹으러 갈 테니까 끝나면 연락 줘. 알았어. 일단은 저쪽으로 보면 일단 해시계가 많이 있는데 벽면식 해시계도 있고 접이식 해시계도 있고 저쪽에 천체를 관측할 수 있는 간이도 있고 넘어가면 취국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전체가 다 장영실 과학공사인 거야. 그리고 또 이쪽으로 보면 동네 음성 박물관 있고 이쪽으로 가면 특장대도 있고 이리로 가면 서장대도 있고 저쪽으로 가면 박장대도 있고 승려사도 있고 충남사도 있고 이리로 넘어가면 이제 동네문해회관. 여보! 여보 나 같이... 감사합니다. 뭐라 한 거야? 잘 모르겠는데 일단 저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? 저기 가보면 될 것 같아. 회식이 얼추 생각나는 거야?